그렇게 3일이 흐르고 다시 양조장을 찾았습니다. 아, 빛깔 한번 곱네요. 색깔 아주 끝내주네. 어, 맛 좀 봐보자. 맛은 어떻습니까? 잘 나왔네. 아유. 쌀로 빚은 막걸리는 우유처럼 뽀얀 게 특징입니다. 대부분의 작업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지만 병에 넣는 작업만큼은 자동화로 바꿨답니다. 위생 때문이죠. 막걸리 나오는 날은 온 가족이 총동원됩니다. 두 아들은 주로 힘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.